1300시간을 했는데도 생존자 어그로를 못 끌면 걘 노 재능인가요? 오늘 걔마다 현타 와서 물어봐요. 티를 원해요, 애플을 원해요. 아, 쫓긴다. 빡세게 한번 해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요 앞에 토템을 뭘 하고 있는데? 블라이트다! 저걸 때렸다! 바보다 바보! 뭐해 혼자서 바보다! 바보 걸렸다! MMR! 나 죽었냐 전판에? MMR 지금 바보 됐다. 멍충이 만났다. 멍충이, 아이고 빨라. 분노 1단계다. 멍충이 아니고 현대 맞겠다. 맞다, 멍충이다. 멍충이 안녕 내 사랑 멍충이. 오케이, 그래. 지금 몇 번 뒤졌는데 지금 블라이트 이거 나올 리가 없지. 멍충이가 나와 있어야지. 지금 일단 여기에 환영의 헛방질 했거든요. 방금 봤어요? 나중에 계속 숨어있던 거야? 역시 니혼진. 그럼 팽민은 얼마나 못하는 거냐고? 저 블라이트가 이길 수 있을 정도니까 한번 그냥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약한 라인업인지. 나 근데 세팅을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 멍충멍충 돼지돼지. 오케이, 겪고. 님들 자신감이 없었어요. 펜티멘토 생겼어. 일본 절망편. 토템이 있으면 일단 부수고 본다. 그것 때문에 펜티멘토가 생긴다. 발전기가 안 돌아간다. 다시 토템을 부순다. 발전기가 더 안 돌아간다. 게임 1을 친다. 오케이! 멍청이 또 휘둘렀대요. 반사적으로 휘두르게 되는겨. 그래, 이거 휘둘러야지. 아니 근데 솔직히 안 휘두르면 이상한 거라니까 님들아. 아니 펜티멘토 지가 만들어놓고 부수지도 않는 팀원인데 얘네들 만났으면은 상대도 바보여야지. 바보 대 바보여야지 정상인 거 아닙니까? 나 그럼 내가 뭐 탈출한 것도 아니고 계속 죽어가지고 MMR 낮아졌을 텐데. 바보를 만났으면 바보가 나와야지. 나 왜 여기 있냐고요? 아, 나 생존자 이제 제대로 안 하기로 했고. 또 뭐지? 저번에 8연속 죽고 꺼가지고 MMR 완전 날아이거든. 아, 바보 한 번 더 오면은. 맞다. 바보다 바보! 그냥 멍청이다, 멍청이!
이게 맞지. 개재밌다, 개재밌어. 저 살인마한테 지금 짓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돼, 웬 말이야. 아니, 나는 아까 말하는 게, 나보고 잘하는 팀원을 갖다 달라는 게 아니야. 아까 톱고 두판 연속으로 만났을 때. 이런 팀원을 만났으면 상대도 이래야지. 왜 상대는 꺽톱하고 앉아있는데, 내 팀원은 바보짓 하고 있냐고. 그게 성난다는 점인 거임. 맞잖아. 이 정도면 어그로도 다 빼준 건데 어그로 미션 성공하냐? 불쌍해 글라이트 유. 그렇지. 그렇지. 지뢰밖에 신나봐. 아이고 나! 오케이! 바보래요, 바보래요. 지뢰 맞기 싫어서 발로 안 찬대요. 그 재밌다, 재밌다. 이게 마지막 발전기가 돼도 발로 안 찰 것인가? 탈락하면 나갈 수도 있지. 아이고, 여길 많이 켰네. 야, 99 해놔. 그거 나 드셔. 바보다 바보. 아, 어떻게 알았어? 신이야?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잘하진 않는다. 아이고, 잘해야 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잘한다. 한 번만. 나, 팀원 믿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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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뭐 어그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근데 한번 살려놓으면 그냥 얘 블라이트 바보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뻑인 다음에 뛰어가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와, 캠핑을 안 해요. 들었어. 그 녀석의 소리를 들었어. 보이스 들었으면 캠핑했다. 뭐야,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요? 닌자야? 닌자인가 봐. 나도 일본식으로 게임 해볼까? 일본인 희망편.
여친구 살려줬구만. 진짜 불린이구만. 나가자. 오케이. 저는 이런 매칭 환영합니다. 아니 이게 매칭이 맞죠 님들아. 이게 맞지. 아까 토코판이 이상하다니까. 오케이 위전 그냥 성공. 바로 성공. 재밌게 해줬어요. 아주 재밌게 해줬죠. 태국 탈출실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판에 생존자 모두 탈출도 성공했어. 기쁠인데. 아 고맙습니다. 가보자. 아 토리야마는 일본 드래곤볼 작가다 그래. 오기 시작한다. 내가 너의 상대다. 아 사피가. 아 나 열쇠 있지. 사피야 잘하고 있어. 네가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꼭 살아야 된다는 건 편견이라고 생각해 나는. 죽을 수도 있지. 그냥 죽어 그냥 이참에.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난 그거 자체가 편견이야. 꼭 살아야 된다. 아니 왜 살아야 되지? 어차피 로비 가면은 다시 살아나요. 막 그렇게까지 호들갑들 필요가 없어. 어차피 살아난다니까 님들아. 야 온다 이렇게 온다 일자로. 너 됐다. 내가 해봤어. 대신 살고는 살아야겠지. 따따따따따따따따 스탑. 리바운드요? 리바운드가 뭐더라? 그거 강백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 게임을 지배한다. 그거 슬램덩크 아니에요? 튕겨나오는 공 잡는 거 맞아. 정말 무서워요잉. 지하를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흙이 죽고 있고요. 아 농구 용어가 맞아. 어허. 맞았네. 강백호가 농구 진짜 개못하거든요. 근데 피지컬이 압도적이라서 리바운드를 천재적으로 잘해. 그게 슬램덩크 스토리야. 개허접인데 농구 완전 그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체 능력 개사기. 아, 맞아 유도 했었어야 되긴 함. 농구에선 피지컬이 실력이라고? 그럼 실력이 뛰어나네. 아 근데 그걸 다 알아봐. 실력이 개쩔어가지고 피지컬 개쩌니까 얘 되겄다. 얘 되겠다 싶어가지고 키우는 거임. 안 선생님이 저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포기하면 편해 이러면서. 발로 깎고 올라간 것 같아. 혼자 노세요. 응, 개삽질했어. 난 갔어. 꺼져. 회사에 발전이 하나도 안 들어왔네. 왜지? 왜 우리는 발전이 안 들어가는가? 최소연이 강백호한테 농구 좋아하냐고 묻지만 안 했어도 유도했을 텐데. 맞아. 후반 갈수록 얼굴 채취수 남더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가가 힘들었나 보지. 채취수를 잡진 않았어요. 콩깍지가 벗겨져 가는 걸 표현한 거라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얼굴 안 바뀌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쁘게 나와. 마지막 화에 다시 물어본단 말이야. 농구 좋아하세요? 아 그래? 작가 피셜이야? 헉. 한필이가 잘하네. 저번에 살인마를 만났을 때 고전했던 기억이 나. 근데 이거 상대가 뒤집기에는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아니 작가 피셜인데 어떻게 루머임? 그게 작가 피셜과 루머가 공존할 수가 있는 거임? 신기한 세계관이네. 보통 그 두 개는 공존이 불가능한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못 나갈 가능성은 0%죠? 그렇죠? 여러분 상대가 저걸 부수고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100%잖아, 100%. 에? 가자. 그러게, 웨스커가 원래 좋은 맵이었는데 살짝 난해해졌어. 근데 방금 진짜 존나 잘했다. 데드하드
애매하다 넘었으면 죽었는데 애매했다고 생각은 했어. 양옆에서 와야 되거든. 열쇠 이번 판에 쓸 수도 있죠. 나 예지력 있잖아. 일로 떨어져야 되네.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여기 살렸어. 단판 쌓이겠네. 진짜 끝까지 포기 안 한다. 끝까지 포기 안 한다.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는 그런 정신 좋아. 아주 높이 삽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네. 내가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불이 보통의 흔적, 밝은기, 치명적 중. 자, 이 영어를 내가 국적을 맞춰볼게요. 자, 이런 발상을 할 국적은 아주 앙큼한 녀석이잖아요. 니혼진입니다. 아니야, 니혼진. 그치. 중국은 앙큼하다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상한 놈이야. 아주 뭐라, 앙큼이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 이거예요.